대전 조이마루에서 펼쳐지는 2019 팔도 페스티벌 결선. 전국 매장의 실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결선에 오른 총 13곳의 매장 대표 선수들. 치열한 결선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쥘 팀은 과연 어느 팀일까요? 명승부가 펼쳐진 팔도 페스티벌 시즌 2 결선 지금 시작합니다. 팔도 페스티벌. 결선 경기가 펼쳐질 코스는 제주도에 위치한 코스로서 자연을 그대로 살려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코스입니다. 도전적이면서 플레이어들에게는 긴장감과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경기 설정은 G투어 모드, 바람 세기는 강하게, 그린 빠르기는 매우 빠름, 남자는 프론트 티, 여자는 레이디 티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등급별 핸디가 최종 스코어에 적용됩니다. 2019 팔도 페스티벌 3조 전반 9홀 경기 결과입니다. 김지숙 선수 2언더파, 김선재 선수 4오버파, 윤여웅 선수 2언더파, 이승원 선수 5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10번 홀은 전장 539m의 파5홀입니다. 이승원 선수 티샷 하겠습니다. 이승원 선수 오비를 기록합니다. 김선재 선수 티샷 하겠습니다. 김선재 선수가 멀리 보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여웅 선수 티샷 하겠습니다. 윤여웅 선수 오비를 기록했습니다. 이승원 선수 다시 한번 티샷 합니다. 이승원 선수 이번에는 페어웨이로 공을 잘 보냈습니다. 윤여웅 선수도 다시 한번 티샷 합니다. 준비되면 샷하세요. 윤여웅 선수의 공은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하신 후 준비되면 샷하세요. 윤여웅 선수 벙커에서 네 번째 샷 하겠습니다. 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271m 남았습니다.
이승원 선수의 네 번째 샷입니다. 228m 남았습니다. 이승원 선수의 공은 그린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210m 두 번째 샷입니다. 김선재 선수입니다. 180m입니다. 남은 거리는 182m 두 번째 샷입니다. 윤여웅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91.5m 다섯 번째 샷 하겠습니다. 나이스예요. 윤여웅 선수의 공이 홀컵 가까이에 떨어집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75m 세 번째 샷입니다. 김지숙 선수 남은 거리 5.4m입니다. 김선재 선수 세 번째 샷 하겠습니다. 24m 남았습니다. 이승원 선수 벙커에서 다섯 번째 샷합니다. 21.4m 남았습니다. 골프에 빠져 마스터링 퍼팅. 이승원 선수가 퍼팅합니다. 남은 거리는 8.9m 여섯 번째 샷입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5.4m 버디 찬스입니다. 김지숙 선수 컨시드 8을 기록합니다. 김선재 선수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4.9m 버디 찬스입니다. 김선재 선수 컨시드 8을 기록했습니다. 윤여웅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4m, 여섯 번째 샷입니다. 윤여웅 선수 10번 홀 보기를 기록합니다. 이승원 선수입니다. 2.2m 남았습니다.
컵을 살짝 비껴갔습니다. 이어서 퍼팅합니다. 2.4m 남았습니다. 이승원 선수 트리플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11번 홀은 전장 372m의 파4홀입니다. 생각보다 오른쪽에 떨어질 수 있어요. 김선재 선수입니다. 페어웨이로 잘 보냈습니다. 윤여웅 선수 티샷 하겠습니다. 함께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이승원 선수입니다. 이승원 선수가 페어웨이에 잘 안착시켰습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김선재 선수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115m, 두 번째 샷입니다. 나이스! 김선재 선수 컨시드 버디를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선재 선수 컨시드 버디를 기록합니다. 홀컵까지 110m입니다. 윤여웅 선수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107m,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잘 쳤습니다. 이승원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95m, 두 번째 샷입니다. 김지숙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66m 남았습니다. 김지숙 선수 퍼팅하겠습니다. 6.5m 남았습니다. 우측으로 다섯 컵 받습니다. 세 번째 샷입니다. 진짜 왜 이렇게 세지? 이승원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5.7m, 버디 찬스입니다. 좌측으로 한 클럽 정도 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승원 선수 11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합니다. 윤여웅 선수의 세 번째 샷입니다. 5.1m 남았습니다. 윤여웅 선수 컨시드 8을 기록합니다. 김지숙 선수 네 번째 샷입니다. 1.6m 남았습니다. 김지숙 선수 8을 기록했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셨네요. 이번 홀은 전장 324m의 파4홀입니다.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김선재 선수입니다. 이승원 선수 티샷 하겠습니다. 이승원 선수의 공이 벙커에 들어갑니다. 윤여웅 선수의 티샷입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긴장 풀고 회전을 해 벙커를 조심하세요. 페어의 중앙에 잘 안착됩니다. 윤여웅 선수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100m,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날깃대 가까이에 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여웅 선수의 남은 거리 3m입니다. 마스터님 홀컵 뒤편 오르막 라인입니다. 김지숙 선수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49.4m 남았습니다. 이승원 선수 벙커에서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46.8m 남았습니다. 이승원 선수 컨시드 버디를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승원 선수가 컨시드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김선재 선수입니다. 현재 남은 거리는 37.3m입니다.
김선재 선수 세 번째 샷 하겠습니다. 16.2m 남았습니다. 김지숙 선수의 세 번째 샷입니다. 13.8m 남았습니다. 김지숙 선수 컨시드 파로 마무리했습니다. 김선재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7.2m, 네 번째 샷입니다. 김선재 선수 컨시드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윤여웅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3m, 버디 찬스입니다. 저는 왼쪽으로 두 컷 받습니다. Ready. 윤여웅 선수가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13번 홀은 전장 181m의 파3 홀입니다. 슬라이스 바람타면 오른쪽으로 휘어질 것 같아요. 이승원 선수가 티샷합니다. 이승원 선수 원온 했습니다. 윤여웅 선수입니다. 윤여웅 선수 오비를 기록합니다. 김선재 선수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하신 후 준비되면 샷하세요. 김선재 선수가 홀컵 가까이에 공을 붙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선재 선수의 공이 홀컵에 아주 가까이 갑니다. 1.5m 남았습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윤여웅 선수 다시 한번 티샷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샷입니다. 김지숙 선수가 티샷 하겠습니다. 윤여웅 선수 퍼팅합니다. 12.5m 남았습니다. 측으로 두 클럽 정도 받습니다. 윤여웅 선수의 네 번째 샷입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10.4m, 버디 찬스입니다.
우측으로 두 클럽 반 받습니다. 김지숙 선수 컨시드 8호 마무리했습니다. 이승원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5.2m 버디 찬스입니다. 이승원 선수 13번 홀에서 컨시드 8을 기록합니다. 윤여웅 선수입니다. 2m 남았습니다. 윤여웅 선수 더블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김선재 선수의 버디 찬스입니다. 1.5m 남았습니다. 김선재 선수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4번 홀은 전장 363m의 파4홀입니다.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김선재 선수입니다. 김선재 선수 비거리 207m입니다. 이승원 선수 티샷 하겠습니다. 윤여웅 선수입니다. 우리 보스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연습 수행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나이스 샷이에요. 김지숙 선수 티샷 합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김지숙 선수의 공이 페어웨이 중앙에 안착됩니다. 김선재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104.3m 두 번째 샷입니다. 김선재 선수의 공이 그린 위로 올라갑니다. 윤여웅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97.8m 남았습니다. 윤여웅 선수의 공이 헤저 들어갑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55.7m 두 번째 샷입니다. 3.1m 남았습니다. 이승원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55m 남았습니다. 나이스 샷이에요.
이승원 선수의 공이 홀컵 가까이로 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홀컵까지 남은 거리는 20m. 윤여웅 선수입니다. 현재 남은 거리 24m입니다. 김선재 선수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6.9m, 버디 찬스입니다. 김선재 선수 컨시드 8을 기록했습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3.1m, 버디 찬스입니다. 김지숙 선수 14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냅니다. 이승원 선수의 세 번째 샷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 2.5m, 버디 찬스입니다. 홀컵 왼쪽으로 반컵 정도 갔어요. 이승원 선수가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윤여웅 선수가 퍼팅합니다. 2.5m 남았습니다. 윤여웅 선수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15번 홀은 전장 170m의 파3 홀입니다. 이승원 선수가 먼저 티샷합니다. 이승원 선수의 공이 홀컵 가까이로 갑니다. 5m 남았습니다. 김선재 선수입니다. 김선재 선수의 공도 그린 위로 올라갑니다. 윤여웅 선수입니다. 윤여웅 선수 잘 쳤습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지숙 선수의 남은 거리 1.8m입니다. 김선재 선수 퍼팅하겠습니다. 11.1m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봤습니다. 김선재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김선재 선수 컨시드 8을 기록합니다. 윤여웅 선수가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8.1m 남았습니다.
김영웅 선수 컨시드 8을 기록합니다. 이승원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5m 버디 찬스입니다. 바로 보실게요. 이승원 선수가 15번 홀에서 버디를 잡습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1.8m 버디 찬스입니다. 김지숙 선수 15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16번 홀은 전장 482m의 파5 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이승원 선수 티샷합니다. 김선재 선수입니다.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김선재 선수 비거리 272m입니다. 윤여웅 선수입니다. 나이스. 잘 쳤습니다. 김지숙 선수 티샷 하겠습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김지숙 선수 페어웨이 중앙으로 공을 잘 보냅니다. 윤여웅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현재 남은 거리는 204m입니다. 이승원 선수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164m,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이승원 선수의 공이 홀컵 가까이에 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승원 선수 3.7m 남았습니다. 김지숙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156m 남았습니다. 김선재 선수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142m 남았습니다.
김선재 선수의 세 번째 샷입니다. 16.7m 남았습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13.8m, 세 번째 샷입니다. 윤여웅 선수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12.4m, 세 번째 샷 하겠습니다. 윤여웅 선수가 컨시드 버디를 기록합니다. 김선재 선수의 네 번째 샷입니다. 남은 거리는 4.5m 버디 찬스입니다. 김선재 선수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이승원 선수입니다. 3.7m 남았습니다. 이승원 선수 컨시드 버디로 16번 홀 마칩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2.4m 남았습니다. 김지숙 선수 16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17번 홀은 전장 418m의 파4 홀입니다. 이승원 선수입니다. 이승원 선수 오비를 기록합니다. 김선재 선수입니다. 윤여웅 선수가 티샷 합니다. 우리 오스님 레디할 테니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 하세요. 윤여웅 선수 페어웨이로 공을 잘 보냅니다. 이승원 선수 다시 한번 티샷 합니다. 세 번째 샷입니다. 이승원 선수가 또다시 오비를 기록합니다. 이승원 선수 다섯 번째 샷입니다. 이승원 선수 이번에는 페어웨이로 공을 잘 보냈습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임지숙 선수의 공이 페어웨이 중앙에 안착됩니다. 윤여웅 선수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70m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166m입니다. 이승원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162m, 여섯 번째 샷입니다. 이승원 선수 홀컵 가까이로 공을 잘 보냈습니다. 김선재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159m입니다. 잘 쳤습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현재 남은 거리는 123m,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김지숙 선수의 공이 홀컵 가까이에 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지숙 선수 2.3m 남았습니다. 윤여웅 선수입니다. 11.1m 남았습니다. 윤여웅 선수 세 번째 샷 하겠습니다. 김선재 선수가 퍼팅합니다. 8.8m 남았습니다. 김선재 선수의 버디 찬스입니다. 들어갔습니다. 김선재 선수 17번 홀에서 버디를 잡습니다. 이승원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3.9m. 일곱 번째 샷입니다. 나이스! 이승원 선수 17번 홀 트리플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2.3m 버디 찬스입니다. 김지숙 선수가 버디를 기록합니다. 윤여웅 선수의 네 번째 샷입니다. 1.7m 남았습니다. 윤여웅 선수 17번 홀에서 파를 기록했습니다. 18번 홀은 전장 404m의 파4홀입니다. 비거리가 조금 줄어들겠네요. 김선재 선수입니다. 나이스요. 페어웨이. 윤여웅 선수가 티샷합니다. 나이스 샷이에요.
이승원 선수입니다. 골프에 빠져 마시고 긴장 풀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김지숙 선수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하신 후 준비되면 샷하세요. 나이스예요. 김지숙 선수가 페어웨이 중앙으로 공을 보냈습니다. 윤여웅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171m 남았습니다. 김선재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156m, 두 번째 샷입니다. 김선재 선수의 공이 벙커에 들어갑니다. 이승원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120m,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승원 선수 홀컵까지 5m 남았습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113m, 두 번째 샷입니다. 김지숙 선수의 공이 그린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김선재 선수 벙커에서 세 번째 샷 하겠습니다. 18.9m 남았습니다. 윤여웅 선수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16.2m, 세 번째 샷입니다. 김지숙 선수 세 번째 샷 하겠습니다. 13.1m 남았습니다. 탄도로 공략하는 게 좋아 보여요. 아이스하우스예요. 김지숙 선수 벙커에서 잘 빠져나왔습니다. 1.6m 남았습니다. 김선재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8.6m, 네 번째 샷입니다. 이승원 선수 퍼팅하겠습니다. 남은 거리는 5.2m, 세 번째 샷입니다. 이승원 선수 버디 찬스입니다. 이승원 선수 컨시드 파로 마무리했습니다. 윤여웅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3.1m 파 찬스입니다.
윤여웅 선수 컨시드 보기를 기록합니다. 김선재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1.7m, 다섯 번째 샷입니다. 김선재 선수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김지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1.6m, 파찬스입니다. 좌측 끝부분 봤어요. 김지숙 선수 18번 홀 파로 마무리했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셨네요. 라운딩이 준비되었습니다. 2019 팔도 페스티벌 3조 최종 스코어입니다. 김지숙 선수 6원 더파, 김선재 선수 2호 버파, 윤여웅 선수 1호 버파, 이승원 선수 4원 더파를 기록했습니다.